불박차 잘 자랄 겁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네, 전멸등이네요. 여기서 왼쪽에 차 멈추고 나 좌회전 들어가는데, 그런데, 꽝! 허허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때렸네요. 에이, 나 좌회전 들어오는데, 내서 있던 차가 나를 못 보고 그냥 들어오면서, 꽝!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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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차가 완전히 섰나요? 아니면은, 네, 다시 한번, 네, 경찰관들, 조사관들이나 보험사 직원들은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아이, 저 정도면 멈춘 거로 봐야죠. 예, 바퀴가 거의 멈추다시피, 여기서 잘안 보이는데, 멈춰 보세요, 바퀴. 바퀴 움직이고 있네. 뭐, 거의 멈췄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하,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불박차를 못 보고 와서 때렸습니다. 이 사고 상황,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들어오는데 이 차가 못 보고 때린 겁니다. 이 사고 어떻습니까? 임신 8개월째래요. 근데 60대 40 얘기한대요. 하하, 사고 직후 상대가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과실은 6대 4라고 그럽니다. 저는 상대 차가 멈추는 걸 보고 좌회전했는데, 그런데 상대가 못 보고 저를 때렸어요. 아이고, 임신 8개월인데 출산 아기는 괜찮을까요? 네, 우선 아기는요, 네, 가서 우선 초음파 찍어 보시고요. 지금 이상 없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인 합의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혹시 모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건데, 그런데, 예, 그렇지만 혹시 보험사에서 100만 원, 150만 원 주게 빨리 합의합시다. 그랬다가, 애기 혹시, 그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기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서, 대인 합의는 사고 난 때부터 3년 동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가 치료비 대주면 치료비 대준 날로부터 다시 3년, 마지막 치료비 대준 날로부터 3년이니까, 아기는, 네, 괜찮다고 산부인과에서 그러더라도 합의는 아주 천천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돈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아, 물론 나중에 태아에게 문제가 있을 땐 다시 추가 보상한다. 그런 단서를 쓰면 또 그건 괜찮아요. 자, 누가 60%라고 그러나요? 불박차 보험서는 어떤가요? 예, 그랬더니 상대가 60, 불박차 40. 그러면서, 아, 이게 보편적이라고. 우리 보험사는, 아, 이거 저럴 땐 6대 4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억울합니다. 상대차 섰잖아요. 쓴거 보고 내 들어가는데, 내가 거의 다 들어갔는데 그 차가 날못 보고 때렸잖아요. 뻔히 앞에 있는 걸못 보고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아, 상대차로 얘기는 한번 해본대요. 헤헤, 참나. 어떻습니까? 6대 3입니까? 8대 2입니까? 100대 0입니까? 투표 시작. 상대차가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지 살살살살살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 앞으로 쑥 들어왔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들이받는다고요? 이런. 아니, 다 빠져나왔는데 때렸는데, 이야, 6대 4도 있다. 난감하네. 아니, 불박차가 뭘 잘못했죠? 아니, 불박차가. 저는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 100% 나올 거로 혹시 잘못 누르신 분이 계셔서 한 분, 두분 정도 백대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좌회전 들어가죠, 내가.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요 차에 서 있어요. 아니, 저 차가 나를 안 본다고요? 나를 안 본다고요? 내가 들어가는데 아직 안 움직이네. 이때 때렸어요. 야, 아니 눈앞에 있는 걸 데코레이션? 다시 투표해 보겠습니다. 아, 불박차가 다시 한번 투표해 보죠.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투표는 6대 4라는 의견이 2%, 8대 2라는 의견이 26%,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72%.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정말 특이하네 오늘. 아, 저 정도 쓴 거죠. 바퀴가 설렁이로. 아야. 아까 그랬잖아요. 네, 교통사고 조사관들 옛날이요. 또 보험사 직원들. 바퀴 움직이고 있네. 아이고. 뭐저 곤충 눈이에요? 곤충 눈? 개미는 그런 거 바퀴 움직이는 보이겠죠. 아이고. 야. 그래도 8대 1이라는 분이 3표 계시네요. 3표. 6%. 예. 아, 나는 바퀴가 그거 움직이고 있었고요. 아이고.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나중에, 지금 8개월 된 태아가 나중에 태어나갖고, 엄마, 옛날에 나 태아였을 땐 이런 걸 갖다 8대 2라는 그런 분도 있었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94%와 마찬가지로 100대 빵 의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특한 견해를 가진 판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판사 만나면 백대빵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아, 내 앞에 이거 뭐 지나가잖아요. 앞에 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리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 저거 대비해서 저도 빵 해야 되나요? 서 있는, 쓰는 자한테 빵! 너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94%도. 근데 아까는 왜 그러셨어요? 아까 6대 4도 있었고, 8대 2도 많이 있었고, 아까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100대 빵이 오라 보입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